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는데 좀 팁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우리 카라반이라고 하는 대상 무역 거래소 장사꾼이죠 사실은 농업 기반의 사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장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없어도 절대로 자존심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걸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사업 시작을 하면 또뭐 제도라든가 뭐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회는 분명히 많지만 그렇게 쉽게 볼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려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파트너를 믿거나 또는 어떤 그 우즈베키스탄 열정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이 잘될 거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이 일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하게 될 사업이 자기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이 잘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뭐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약간 경제가 열리는 데 반해서 어떤 문화적으로는 좀 닫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요. 뭐냐면 지금 경제는 계속 상점들도 늘어나고 기업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숫자적으로 어떤 국민총생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지금 현재 건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여기 한쪽에서 들어보면 뭐 복장 단속을 한다거나 뭐 두발 단속을 한다거나 뭐 정부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어떤 그 무슬림적인 삶의 그런 뭐랄까 좀 포뮬레이션을 갖춰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 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으로 확인한 건데 아마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무슬림 사원에서 한 20명 정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특수염을 발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기르고 있는 경우를 경찰들이 그걸 보고서 사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이발소로 가서 거기를 한 1cm만한 게다 깎아버렸대요. 그러니까 이게 좀뭐 우리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80년대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두발 단속하듯이 막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그전 카리모프 대통령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약간의 어떤 자의식감이랄까요 그런 게 생겨서 그런지 좀 무슬림적인 그런 삶에 대한 그쪽 부분도 좀 같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여전히 이제 그또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두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보다 더 자주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따라 한번 올리겠지만 여전히 이제 대학교도 대학생들도 이제 복장에 대한 규정들이 또 있어요. 뭐 그런 것들 이면에서 좀잘안 보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반면에 뭐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그 뭐랄까 유흥주점들이 2008년도 당시에 한 7~8개가 성업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 이후에 대부분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. 대부분이 문을 닫고 영업을 거의 안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0개 가까이 되는 그 KTV 그 유흥주점들이 또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떤 그 경제 발전의 모델과 또는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와 그 사이에 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좀 보여요. 뭐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국민들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도 와서 뭐 기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경제적인 정책이나 문화적인 정책들이 좀 잡혀서 갔으면 한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가 별로 재미가 없을 거야 아마. 진짜로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상 뭐제 말솜씨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유튜브긴 한데 그래도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. 좀더 제가 이 쓰는 시간들이나 노력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정보들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좀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씨앗이 돼서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이 좀더 긴밀하게 서로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
시스템들을 갖춰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요즘 이제 보면 비자 문제라든가 또는 부동산 관련돼서 댓글에서 이렇게 질문들이 조금씩 올라와요. 그럼 이제 저는 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서 드리고, 아마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 자막을 넣거나 이렇게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,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달아주시면 제가 짬이 날 때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답을 드리고, 또 그 주제가 좀 특별하고 재밌는 주제면 제가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또 그 주제만 가지고 또 하나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,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우즈베키스탄의 나라를 잘 알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